What do you want? Mentis sarang kodo.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부단한 노력과 수많은 눈물, 반복되는 고통에 지치진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막연하기만 한 꿈에 혹시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하이 쿠키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이 쿠키를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이제부터 꿈을 위해 필요한 건 더 이상 노력, 눈물, 고통이 아닙니다. 오직 쿠키 한 입입니다. 미안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필 오늘이 면접날. 여보세요? 민영아. 아, 됐어. 아덕이 잘했어. 와봤자 학교 자랑만 질창해야 될 게 뻔한데 뭐하러 오냐? 시간 아깝게. 자랑할 만하지. 이번에 새로 오는 컨설턴트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뭐해?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어, 기숙사에서.
그래. 고3이라고 내내 공부만 해도 안 좋으니까. 아무튼 언니, 면접 잘 봐. 전화 끊는다. 화이팅! 뭐해? 뭐가? 아니 방금 우리 웃는 데다가 네 스피커 갖다 댔잖아. 그러더니 존나 얼척없게 우리랑 노는 척 쪼개면서 연기하고. 면접 잘 봐. 파이팅! 앞으로도 종종 부탁할 건데 건당 만 원씩 줄게. 어때? 그런 거야. 드디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셨을 순간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신 외부 강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망일을 책임질 국내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의 입시가 끝날 땐 방금 환호에 딱 두 배를 받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유성필입니다. 아, 왜 앞에 걸려도 마스크랑 룸메냐고. 쟤랑 1년 어떻게 살아. 아, 안 그래도 고3인데 스트레스밖에. 아직 기숙사 정정기간이라 정정할 수 있을걸? 근데 일단 그 전에 마스크랑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야 바꿀 수 있을 거야. 너넨 어때? 너네가 마스크랑 룸메 할래? 아니 해라. 응? 미안. 우리 둘도 3년 만에 드디어 운 좋게 룸메 된 거라서. 희진아. 근데 마스크 은근 룸메로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 다 S반이잖아. 서로 공부 자극도 되고 좋지. 응. 가위바위보해. 둘 중 하나는 나랑, 하나는 마스크랑 살자. 아씨, 깜짝이야. 주기로 한 건 바로 줘야지. 얘들, 너랑 살기 싫은 걸 수도 있어. 뭐라고? 맨날 네 비위 맞춰주면서 살 바엔 차라리 나랑 살고 싶을걸. 뭐래, 병신이. 천생연분이라고. 모두가 피하는 너랑 나. 그런 의미로 보너스. 이따 봐. 어이 4배자. 4만원씩이나 써도 돼? 지가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모르고 자녀의 꿈도 모르고 어쩌면은 자녀가 가지고 있을 상처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모르십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안단 말입니까? 선생님, 당신 아십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니, 학부모님께서 모르시는데 교사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남은 1년만큼은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끄럽네 진짜. 씨발 땡이면 던가. 자리도 돈 주고 사보시지? 내가 100만 원에 팔게. 살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아니, 이 유성필이 성공시킬 겁니다. 이상하네요.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국내 최고의 자사고 정한고등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22, 학력은 중졸에. 가족은 동생 하나가 전부네. 참 듣자 하니까
동생은 정한 곳 다닌다면서? 자매가 딴판이 아주? 저랑 달리 너무 빛나는 애거든요. 거기서도 상위권이에요. 물론 공장 일에서만큼은 저도 빛날 자신 있습니다. 거기 학비만 몇 천이라 그러던데 학비는 어떻게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서 10% 정도만 내고 있어요. 뭐야? 그럼 꽤 여유 있는 거네. 꼭 이번에 정규직 안 돼도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워낙 학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10%도 엄청나요. 더군다나 그 외에도 드는 돈도 많고요. 아휴, 여유는 무슨. 절실하다. 올해로 벌써 4년 차예요. 이거 하나 보고 버텼는데 안 되면 안 돼요. 연차 좀 쌓였다고 대게리만 큰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 오히려 난 그런 것보다 그 절실함, 열정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그쵸. 엄청 중요하죠. 절실함, 열정. 그쵸.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시간 돼? 식사나 같이 하지? 네? 왜예요? 아니 뭐 수영 씨가 가진 그 절실함, 열정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그렇지. 웬일로 통근 버스를 안 탔대? 퇴근하고 어디 가게? 밥 먹으러 가요. 아, 팀장이랑? 일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더럽고 추잡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벨트. 동생이요.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아저씨. 언니가 일하느라고 담임쌤 문자를 못 봤네. 아무튼 그럼 기숙사 수리하는 동안 통학이란 거지? 어, 그 보일러랬나 수도랬나 아무튼 뭐가 고장났나 봐. 잘됐다. 방학 때도 집에 한 번을 못 오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긴 왜? 얼른 나가자. 아까 그 아저씨 차 타고 어디 가려던 거였어?
방향 같다고 태워주신다는 거였어? 아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새 그러면 잡혀가. 그치. 너 왔으니 창고리 좀 사가야겠다. 장이나 보고 들어갈까? 계산해주세요. 전부 다요. 민영아! 최민영!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냐니까, 어? 장학금 탔어. 직접 언니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야 말해. 어? 학교 재단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혜택을 늘렸나 봐.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전액 지원해. 장학금까지 별도로 주더라. 이거 대학 등록금 통장에 잘 넣어둘게. 아니, 언니가 다 써. 500좀 돼. 이따 옷부터 환불하자. 그 돈을 왜 이런 데 써? 다른 데 구직할 동안 쓰다 보면 부족할지도 몰라. 면접 보려면 괜찮은 옷도 당연히 필요하고. 응? 언니, 일 관둬라. 아이, 민영아. 무리해 돈 벌 것도 없어. 나한테 들어갈 돈도 더 이상 없고. 담임 말 들어보니까 지금 성적이면 대학 4년 전액 장학금도 충분히 받는데. 이름 못 그만둬. 대신 너한테 떳떳하게 일할게. 그건 꼭 약속할게. 아, 언니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면서 과자나 사가자. 공부하려면 필요해. 방은 언니가 쓰라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방을 남겨도. 됐어. 거실이 편해. 짐 옮기기도 귀찮고. 하여튼 말 진짜 안 들어. 그래도 이름 꼭 관둬라. 공부 적당히 하고 얼른 자. 학교 가려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나 그럼 진짜 옷 입는다? 환불 안 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방해했으면 미안. 교복 좀 다려주려고 들어온 건데 그냥 겸사겸사 해서. 근데 그 태블릿은 처음 보는데? 아, 이것도 학교에서 준 거야. 어? 최신형 같은데? 이 비싼걸? 돈 굳혔지 뭐. 입가에 과자 묻었어. 난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 군것질 없이는 공부 안 된다고. 암튼 애라니까. 교복은 다려서 거실에 걸어둔다?
그리고 희진이 말로는 화장실 바닥에 과자나 쿠키 같은 게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못 봤나요? 못 봤는데요? 박희진은 봤대요?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주워먹기라도 했대요? 그지 같은 사배자라? 평소 유정이에 대해서 따로 할 말은 없고 같은 반이었잖아. 근데 응. 진짜 죽었어요? 서유정? 내일 한 시간만 일찍 올 수 있어? 할 말이 있는데. 농담이요? 당연히 농담이지.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그 정도 농담할 수 있잖아. 나는 그냥 수영 씨를 집까지 태워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정규직 선발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뭘 어떻게 해.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셋째도. 당연히 공정이지. 확실한 거죠? 아이고, 괜히 나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도 못 먹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팀장님이야말로 식사나 하셨어요? 난 뭐 해장국. 난 뭐 대충 먹고 왔었지. 저기. 출근까지 시간 좀 남았는데 이거라도 챙겨 먹어.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주머니에 있네요. 팀장님 드세요. 어젠 잘 들어갔어? 아, 동생은 뭐래? 그 들어온 꼴 들켰잖아. 근데 웬일이냐? 못 보던 옷이다? 언니야말로 웬일이에요? 어제랑 옷이 똑같네. 팀장님도 똑같던데. 근데 어제 동생 얼굴에 그건 뭐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칼 자국 같기도 하고. 설마 도끼인가? 아! 이게 씨. 사과해, 당장. 누가 좀 도와줘요. 왜? 인형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실수했어.
미안. 실수. 어, 민영아. 어, 쿠키 그거? 어제 언니가 한 입 먹다가 남은 것 같은 건 쓰레기통에 버렸고, 남은 건. 아니, 남의 교복을 뒤지는 왜 뒤져? 내가 언제 다녀다녔어? 아, 내가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은 건 어디 있는데? 언니가 오늘 퇴근할 때 쿠키 사갈게, 응? 설마 먹은 건 아니지? 말해, 먹었냐고! 아니, 아니, 안 먹었어.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딱 기다려. 내가 공장으로 갈 테니까. 어? 쿠키 때문에? 어디 갈까? 드신 거 제가 드린 거예요? 어.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맛있네. 직접 구운 거야. 아우. 뭐해? 아침 저녁 안 가고? 네. 자, 그 금일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본사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전사고 유의하라고. 그 얼마 전에 우리 공장에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그 문제 많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야? 아니, 쿠키 지금 어딨어?
말 좀 해봐. 언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 고작 쿠키 때문에 다짜고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학교 갈 시간에 여기로 오고 대체 그게 무슨 쿠키인데? 어? 팀장님이 쿠키 먹고 분명 아까까지는 평상시랑 다를 게 없었는데 나 남자친구 생겼어 같은 학교 뭐? 놀랍지? 내 흉터가 아무렇지도 않대. 가리지 않아도 괜찮대. 예쁘대. 살면서 처음 봐.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남친이 고백할 때 줬던 거야. 아까워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며칠을 교복 자켓에 넣어다녔어. 언니한텐 그깟 쿠키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미안해. 언니가 몰랐어.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 정말로 미안해. 이제 와, 너. 아까 담임 한바탕 난리 났었어. 웃어봐. 어? 닥치고 일단 웃어보라고. 야, 이걸 왜 언니한테 보내? 잠깐만. 거짓말은 거짓말로 막는 거야. 내 말이면 죄다 등신같이 속거든. 멍청한 년이라.